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지입니다. 퀴즈와 함께하는 도전 공부, 오늘은 광주 상로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호자님. 네. 네. 오늘은 도전 10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0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도전은 총 11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편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10편의 제목은 어천인데요. 10편에는 상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다시 천상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신명의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인류의 죄업을 대속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상제님이신데요.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상제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시편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상무도장 오소민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상무도장에서 신앙 중인 임동근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의 희망 청소년 도생들인데요. 오늘 도전 퀴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수호사님께서 추천을 하게 되어서 갑작스레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갑작스럽게 참여한 것 같은 표정이 아주 역력하네요.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그냥 같은 도장 청포입니다. 같은 학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선배고요,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OX 문제 드립니다.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마치고 천상으로 환궁하신 것을 어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 어천일은 1909년 기우년 음력 9월 19일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상제님 어천일은 혹시 언젠지? 기우년 음력 6월 24일입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네요. OX 문제 이어집니다. 1909년 음력 6월 24일, 상제님께서 어천하실 때 성수는 39세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이구동성으로 잘 맞춰주셨는데요. 다음 문제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태을주를 읽어 죽은 어머니를 살린 김경학 성도가 하루는 인근 노점리에 살던 류의경의 병을 태을주로 고쳐주었는데 당시 류의경이 앓던 병은 무엇일까요? 1번 시두, 2번 장질부사, 3번 학질, 4번 대풍창.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정답은 1번. 네, 좀 보기가 요즘 젊은이들이 알기 어려운 생소한 병명인데요. 정답은? 2번. 2번. 그렇죠. 장질부사였습니다. 아, 아쉽네. 수호사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예. 시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천연두를 얘기하고요. 정답인 그 장질부사는 장티푸스입니다. 그리고 학질은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이고요. 그리고 대풍창은 과거에는 문둥병으로 또 불렸는데 현재 정식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잘 듣고 해당하는 성도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상제님께서 천지 성경신, 천지 불변심, 천지 공경신이라 평하셨으며 태을주 율려 도수를 붙이신 성도는 누구일까요? 안내성 성도님. 네, 정답은? 안내성 성도님입니다. 다시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안내성 성도님입니다. 네, 태일주 율려도수를 받으신 분 안내성 성도님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되게 아직도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푸시고 그럼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미륵이니라 고하시며 금산사 미륵불은 손에 들었으나 상제님께서는 입에 물었다고 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유주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소사님, 네. 저도 금산사 미륵불 손 위에 붉은 구슬을 보고 저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여의주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의주의 문자적인 뜻은 뜻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구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뱀이 여의주를 얻어서 용으로 승천했다는 그러한 전설들이 있고요. 만화와 영화로 나오는 것 중에도 드래곤볼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 여의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의주는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조화 권능의 상징인데 미륵 부처님이 여의주를 들었다는 것은 미륵불이 바로 천주, 하느님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들에게도 여의주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시죠? 네, 상님께서 천지의 조화 주문인 태울주가 바로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동근 오소민 도생님 총 네 문제 맞추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주 오치도장에서 신학하고 있는 교무종감 한병성 도생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오늘 박수 소리가 제일 컸는데. 네, 한명성 도생님, 오늘 마지막 참가자이신데요. 네. 제가 문제를 보니까 난이도도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을 위해 도전 공부 많이 하셨나요? 평소에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요.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한명성 도생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나갑니다. 상제님 어천 후 성도들이 금산사 미륵전에 가서 참배를 드릴 때 미륵불상에 무엇이라 지방을 써서 붙였을까요? 옥황상제 지위. 막 기계처럼 바로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네,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쳤음을 선포하시니 김경학 성도가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 둘이 없어서. 네, 정답입니다. 소사님. 네.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아, 예. 여기서 상제님께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 둘이 없다는 것은 사장님의 천지공사를 인사로 매듭짓는 일꾼은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님께서는 대사부, 용봉 등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도전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는 동안 정성스럽게 수발들며 시아버지처럼 잘 섬긴 김영렬 성도의 큰 며느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정숙입니다. 네, 이정숙. 네. 정답입니다. 아, 너무 잘 맞추시니까 재미가 없어요. 몇 번째 문제게요? 네 번째.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는 어천 직전에 차경석 성도에게 명하시어 이치복 성도를 불렀습니다. 이때 아무 말씀도 없이 왼쪽 손바닥을 펴보이셨는데 손바닥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었을까요? 네, 8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만독치복이라는데 얼른 앞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어떡해. 아쉬워. 서정성은 만독치복입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네, 이치복 성도에게 서전서문을 만독일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도상님, 서전서문에 대한 상제님 말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11편.
180장 11절이요. 아니 그 기억하시면서 왜 문제를 못 맞추셨어요? 서전 서문은 도와 다스림의 정신을 조화롭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신법을 닦는 네, 중요한 글이다. 네. 글이라. 방금 성구 암송하신 거예요. 네, 정말 멋진 암송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 어천 후 명부의 부름을 받아 일주일을 기약하고 명부전에서 명부책을 정리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백봉남. 네, 수호사님 1편에도 그렇고 10편에도 이제 백봉남 성도님의 이야기는 참 신비로운데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백봉남 성도는 경남 밀양이 고향입니다. 이름이 백운기이고 어린 시절 백인수라고 불렸습니다. 태어난 지 8달 만에 신안이 뜨이고 3살 되던 해 그 영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만물의 내면을 환히 꿰뚫어보게 되었다고 하죠. 더 신비스러운 것은 동학군이 대승한 그 황투현 전투에서 당시 동학군을 그 지휘했던 오세동, 즉 어린 동자로 기록되기도 한 성도입니다. 그 상제님께서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사에 참관케 하셨는데요. 김우현 성도와 함께 출입등이 도수를 맡으신 분입니다. 저도 도전에 백봉남 성도님이 나오는 부분을 가장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한명상 도생님, 오늘 총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퀴즈에 같이 참여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예. 제가 더 떨려가지고요. 네, 긴장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닌가봐요. 네. 근데 제가 다녀본 결과 광주에서 나온 퀴즈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는데 정말 많이 맞춰주셨어요.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복 퀴즈 드립니다. 아까 환당보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오늘 수도복 퀴즈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한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단군조선 시대 신교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뽑은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화랑. 화랑. 네. 태일랑.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으므로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국자랑. 오, 정답이에요. 상제님의 위대한 선물 도전에 담긴 생명 말씀 읽고 또 읽어 오만 년을 이어갈 온 인류의 진리 원전 상제님과 태모님 생애 인류 위해 대속하신 오직한 마음 살려내자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진리